5 쿠션으로 노렸네요. 네. 와. 잘 풀어냈습니다. 네. 킴 선수 이 결승전이라는 압박감이 상당했을 텐데도 일단 이 만만치 않은 초구를 잘 풀어냅니다. 점수 2대 0. 지금 테이블 하단 쪽으로 이렇게 약간은 조금은 내려와 있는 이 지금 초구 배치에서 이 5 쿠션 선택은 지금 처음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네. 보여지네요. 좀 예상 밖의 해법으로도 잘 풀어냈고요. 이어서 뒤돌리기 득점까지 그 완속 득점 치고 나갑니다. 뱅크샷. 아, 맞춰냅니다. 프리에 이어서 또 한 번 뱅크샷 득점. 점수 5대 1로 벌어집니다. 네, 정확하게 노란 공 왼쪽 두께죠? 네. 아, 그것도 뭐 두꺼운 두께도 아니고 딱 득점에 필요한 만큼 두께가 맞으면서 자, 좋은 득점. 자, 비껴치기 공략 나오면서 득점 성공. 점수 6대 1. 자, 올라오면서 끄덜음으로 득점이 되는. 노란 공을 맞지 않고 살짝 넘어갔는데 자, 다음 득점 확률까지. 초크리 선수에게 네, 지금 상당히 좋은 또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지금 연속 4점을 올렸는데요. 정말 이번 대회에서 보여줬던 초클루 선수의 그런 에버리지나 장타율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이네요. 지금 뭐 결승까지 올라오는데 2점대를 넘기는 평균 득점이고 장타율도 지금 제가 본 바로는 가장 높은 네. 수치가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그 뭐 쳤다 하면 지금 단타보다는 연속 득점이 지금 많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도 뭐 득점이 확실시 되는 그렇죠. 네. 아. 완벽한 진행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이닝 첫 번째 세트부터 바로 하이런을 만들어냈네요. 아, 처음부터 이렇게 크게 돌리는 대회전에서는 일목적구의 움직임을 확실하게 읽어내야 돼요. 그래야만 이제 충돌의 위험이 사라지는데 자, 원하는 대로 계속 득점이 잘 되고 있네요. 오, 바로 노린 공. 자, 들어갔고요. 아~ 네, 멋집니다. 네, 감탄사가 쏟아져 나옵니다. 초반 분위기를 완전히 끌고 가고 있는 초크루 선수죠. 아, 바로 노란 공을 빗겨내고 딱 파란 공 옆으로 네, 내공을 진행을 시키는 지금 회전량 사용은 거의 하지 않으면서 이제 두께 공략을 했는데 뭐 전체적으로 딱 알맞게 계속해서 득점이 되고 있고요. 이어지는 공 돌리기. 아, 거침없이 점수를 쌓아 나갑니다. 10대 1. 참 초크루 선수가 지난 시즌부터 이 PBA 투어에 합류를 했었는데 네. 지난 시즌 사실 성적이 아주 좋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렇죠. 예, 딱 마지막 대회였죠. 네. 이 크라운 헤테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하면서부터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 아, 네. 그렇습니다. 초크루 선수 같은 경우는 또 지난 시즌 팀 리그에서도 마지막 포스트 시즌 활약이 정말 좋았죠. 그러면서 이제 팀의 우승까지 네. 견인을 해줬는데 두 선수의 지금 최근 행보를 보면 이 팀 리그 초크루 선수는 지난 시즌 이제 우승팀이고 지금 강동훈 선수죠. 네. SK 렌터카 다이렉트 팀은 최근에 지금 뭐 정규리그 이제 1차 대회에서 우승을 한 네. 네, 라운드 우승을 했기 때문에 두 선수가 이제 팀 리그에서 좋은 성적이 나오고 이 개인 투어도 좋게 보이고 있는 네. 아.
뭔가 이제 부담감을 조금 덜어내는 네. 두 선수의 활약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아, 좁은 각도 계속해서 잘 맞춰주고 있는데 지금 뭐 분위기상으로는 끝까지 갈 기세예요. 그렇죠. 자, 처음부터 5 쿠션이고 이건 마저 또 들어갑니다. 아, 정말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정말 매끄럽게 플레이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 단 1득점에 그친 상태로 바라만 보고 있는 강동궁 선수인데요. 하지만 점수차는 12점 차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옆돌리기 공략. 네, 강동궁 선수도 반격을 해줘야죠. 네. 아, 곧바로 득점을 올리면서 반격의 시동을 걸어봅니다. 쿠션에 아주 근접해 있던 하얀 공 정확하게 맞춰주는. 자, 이번에 이제 대회전으로 또 시도를 하겠습니다. 자, 파란 공의 움직임을 확실하게 네 완벽한 제어가 됐고요. 아, 강동궁 선수 연속 득점 성공. 지금 이목적구 맞는 두께도 잘 맞는 득점이 되면서 휘어지는 각이 좀 일찌감치 나오는 강동훈 선수가 놓칠 만한 또 배치는 아니었는데 그렇죠. 자, 아쉽게 점수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장장 단으로 아, 네. 초콜릿 선수는 정말 틈이 없네요. 자, 이렇게 4이닝 만에 세포인트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적구들. 아, 네. 뭐 좋은 위치에 모여 있습니다. 네, 살짝 중심 아래 땅점에서 각을 꺾어냈는데 뭐 내공 컨트롤이 정말 완벽하게 만들어진 득점이 됐고요. 그렇죠. 자, 마지막 마무리는 뱅크샷 놀입니다. 네, 포쿠션. 아, 역시 놓치지 않네요. 초콜릿 선수 정말 어마어마한 득점력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점수 15-3으로 첫 세트 승리를 가져갑니다. 아, 초콜릿 선수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네, 시작부터 두 자릿수 점수를 만들어주고 완벽하게 강동훈 선수 네, 기선 제압하는 아... 네, 대단한 출발이 됐습니다. 그렇죠. 짧게 노리는 뱅크샷. 아, 네, 정확하게 네. 들어갑니다. 마치 두 선수가 이렇게 풀어내는 걸 보면 오늘 초구 배치가 쉬운 배치일까 싶을 정도로 너무 잘 풀어내네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선수들이 이 PBA 투어 이 초구 공략하는 방법에서 연습이 다 돼 있는 거예요. 네. 네, 상당히 잘 맞춰냈고요. 옆돌리기 2번 돌리기 풀어냅니다. 제 생각보다는 터치감이 좀 강했는데 자, 이제 득점은 되고 이제 득점이 되는 순간에 내공이 이제 바깥쪽으로 맞았어요. 네. 하얀 공 이제 바깥쪽. 지금까지 이번 대회 뭐 강동훈 선수가 보여준 플레이가 정말 대단했는데 네. 자, 초반 살짝 초콜릿 선수에게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초콜릿 선수 뱅크샷 시도하는데요. 짧게 들어가는 네, 와, 완벽한 득점 맞춰냈습니다. 오늘 뱅크샷 정말 백발백중이네요. 강동궁 선수도 언제든지 흐름을 탈 수 있는 선수지만 사실 앞에 초콜릿 선수의 경기력을 좀 지켜보고 나서라면 심리적으로 조금은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죠. 네. 너무나도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여줬던 초콜릿 선수고요. 사실 뭐 준결승전에서 사이기노 선수와 첫 번째 세트에서 10득점을 맞고 14점을 쳤거든요. 네. 강동궁 선수가. 그런 경기력이 좀 나와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아. 네. 주크루 선수가 단숨에 4-3을 만드네요. 오,
이 긴 쪽으로 시도한 네 되돌리는 쓰리뱅크가 정확하게 지금 또 득점이 만들어지는 원하는 대로 파란 공 먼저 맞고 네. 네 득점이 됐습니다. 아 라인이 정말 완벽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연속 뱅크샷 득점에 이어서 뒤돌리기 득점까지 아, 쳤다 하면 장타라는 말이 정말이구나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자, 시작부터 다시 또 5점 하이런 네, 시작을 네. 하고 있네요. 초크루 선수가 지난 시즌 사실 적응을 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아, 초크루 선수 또 경기력이 너무나 살아나지 않는구나. 이 PBA 투어하고는 조금 맞지 않구나. 네. 사실 이런 말을 좀 많이 들었을 텐데. 그렇죠. 아, 지금 정말 이 선수가 왜 또 세계 최고의 선수 하나인지 확실히 보여주는 이번 대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적응을 마치고 나서는 완전히 이제 경기력이 만개를 하는 듯한 초크루 선수의 모습인데요. 스트로크 제대로 지금 펼치지 못했죠. 강동궁. 오 하얀 공과 오 충돌 피했습니다. 네. 자, 득점까지 그대로 연결이 됐고요. 지금 이 정도의 차이로 강동훈 선수가 노린 건 아닌데 네, 뜻하지 않게 생각보다는 상당히 어렵게 득점이 됐습니다. 아쉽게 득점이 안 됐고 자 초크루 선수 바로 옆돌리기로 아, 또 곧바로 득점입니다. 점수 7대 4 여기서 또 한 번 장타가 나오게 되면 바로 또 세트를 내주는 네, 그런 결과가 이어질 수가 있죠. 빗겨치기 대회전으로 공략했는데요. 네. 자 이번 공도 풀어냅니다. 여지없이 연속 득점에 성공하는 초클루 깠던 초클루 선수인데 이번엔 살짝 얼굴이 찌푸러졌죠. 네. 바로 득점에 성공하는 강동구 이런 장면이 이제 나오고 나서부터는 또 강동구 선수가 살아날 수 있는 또 그런 경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빗겨낸 공이 확실하게 짧게 네, 살짝 조금씩 미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옆돌리기 네. 들어갔습니다. 강동구 선수 정말 매 이닝 득점을 올려주고 있네요. 노란 공의 위치가 지금 상당히 좋아요. 네, 확실하게 충돌 피해주고 좀 완벽합니다. 네. 네. 그대로 진행이 됐죠. 자, 이렇게 10대 5. 또 한 번 점수 차를 벌립니다. 추격의 기회인데요. 뒤돌리기. 맞춰냅니다. 아직까지 단타 득점에 그치고 있지만 한 번 시원한 장타가 터진다면 뭐 강동궁 선수도 언제든지 단숨에 세트 마무리까지 도달을 할 수 그렇죠. 있죠. 경기란 게 사실 두 선수가 자신의 딱 왔던 기회를 잡고 계속해서 점수를 쌓아주는 게 네. 이 당구 경기의 가장 큰 네, 뭐 승리 공식인데 아, 얇은 두께 지금 잘 맞춰냈습니다. 네. 연속 득점 점수 8대 11 많은 회전량 그리고 아주 얇게 노리는 뒤돌리기. 자, 득점 이후에 이제 목적구들이 살짝 모였고요. 그렇지만 이제 뱅크샷 시도를 하기에는 네, 위치가 좋지 않네요.
일단 체크를 다시 해보는데요. 지금 2세트 5이닝까지 오는 지금 두 선수 공타가 없습니다. 네. 네. 공타 없이 점수를 계속 쌓아줬고 초크루 선수는 이제 시작과 동시에 6점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네. 점수 차가 조금 벌어져 있는 지금 상황이죠. 자, 뱅크샷. 자. 오! 네. 와, 대단합니다. 강동구 선수. 자, 엄청난 환호성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아, 나갈 수 있는 길이 정말 딱 어떻게 보면 이 하나밖에 없는 네. 상황에서 뱅크샷 득점을 해냈습니다. 또 포크션으로 네. 아주 긴 각도를 잘 맞춰냈어요. 네, 순식간에 턱 밑까지 추격이네요. 이제 한 점 차. 자, 이번에도 좀 얇은 두께로 자, 시도를 했고요. 자, 들어가면서 득점이 돼야 되는데 아래쪽 공간 아, 네. 네. 빠지지 않고 득점 됐습니다. 아, 강동구 선수 이렇게 5이닝 접어들면서 하이런을 터뜨립니다. 자, 분명히 저 하얀 공 아래쪽에 빠져나갈 공간이 살짝 있었기 때문에 직접 아니면 확실하게 조금 더 짧은 각이 필요했는데 네. 아, 강동구 선수가 맞춰냈습니다. 자, 기회를 잡은 강동궁 선수인데요. 앞돌리기. 자, 이번에는 확실하게 짧게. 오. 네, 득점 성공하면서 점수를 12-11로 뒤집었습니다. 자, 이번에 앞돌리기 짧게 득점은 다음 공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네. 자, 여기서 파란 공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 공을 또 끌어서 이렇게 길게 오, 라인이 아주 좋아요. 아~ 네. 초크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사실 강동국 선수가 또 본인이 아쉽게 놓친 공 이후에 하이런을 터뜨렸기 때문에 조금은 흔들릴 수도 있었던 상황 속에서 다시 또 득점에 성공을 했네요. 네, 그것도 쉽지 않은 네. 바로 비껴치기 시도인데 그렇죠. 두꺼운 두께로 밀어줬고요. 아, 알맞게 내려가네요. 또 초크루 선수가 잘 풀어냈습니다. 13-12 다시 역전. 정상적인 두께에서는 살짝 부족한 그러다 보니까 아주 두꺼운 두께 사용을 하고 가벼운 스트로크로 밀어내는 그러면 자 강동궁 선수 네, 하얀 공 오른쪽이죠. 자 두께는 잘 맞췄고요. 네, 오, 네. 풀어냈습니다. 아, 이렇게 참 치열하게 주고받았던 2세트 세트포인트 강동궁 선수가 먼저 잡았네요. 최근 강동궁 선수의 기세가 정말 좋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순간에 이렇게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이 강동궁 선수의 사실 원동력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 시즌 강동궁 선수도 확실하게 정말 실력 향상이 되고 있는 여러모로 뭐 멘탈도 굉장히 강해진 것 같고요. 자, 부드럽게 시도한 공. 네, 마지막 한 점도 네. 문제 없습니다. 그대로 성공을 시키면서 15-13 아주 팽팽했던 시도 게임 강동궁 선수가 승리를 거둡니다. 아, 정말 이 초콜릿 선수 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던 네. 네, 오늘 경기력이 정말 어렵게 한 세트를 따내는 네, 이러면서 이제 균형을 또 맞추는 거죠. 그렇습니다. 초크루 선수는 또 같은 방식의 뱅크샷 시도를 하네요. 이 방식이 어려운 게 마지막에 이제 코너 근처를 돌아서 득점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자, 같은 방식으로 와, 아. 네. 기계처럼 네. 네, 같은 라인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득점인데 초크루 선수가 이걸 1세트와 3세트 두 번 모두 풀어냅니다. 아, 단단장으로. 자, 멋있는 득점으로 연결이 네. 됐습니다. 네. 멋진 해법 보여주네요. 단숨에 2대2 동점. 역시 강동구입니다. 아, 네. 그림을 그렸는데 그대로 들어갔어요. 네. 우선 빠져나간 길로 그대로 진행이 되고 말았네요. 직접 시도하는 뒤돌리기. 섬세한 터치. 맞춰냅니다. 뒤돌리기 득점. 아, 초크루 선수도 이 샷을 하고 난 이후에 자세 유지가 정말 상당히 좋네요. 끝까지 한 1, 2초간을 네, 네.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안정된 지금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자세를 유지하는 것에서 어떤 심리적인 효과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서두르지 않고. 그렇죠. 사실 선수들마다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네. 이 자세를 또 오래 유지하는 것 또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드디어 또 네, 네. 심상치 않은 기운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네. 득점 포지션 네, 확실하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초콜릿 선수. 충분히 지금 노란 공과 내공 네 그렇죠 충돌 타이밍 확실히 없애주고 네 부드럽습니다. 연속 4점 점수 6대2 잠깐 이제 다음 공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을 하긴 했는데 그렇죠 뭐 두껍지 않은 두께에서 자연스러운 득점 해줬고요. 지금은 옆돌리기로 자 여기서 회전이 들어가고 마지막에는 풀어지는 네. 아, 또 한 번 우연속 득점 하이런이 터집니다. 자 감각적인 힘 배분을 통해서 내공의 움직임을 확실히 읽어내는 네. 초크루 선수의 좋은 득점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아, 지금 너무 두껍게 맞으면서 자, 다음 공을 어떻게 그냥 대회전 자, 5 쿠션이죠 네 지금도 힘 배분이 정말 까다로운 배치도 척척 풀어냅니다. 처음 출발하는 각도가 사실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얇은 두께에서 회전량도 맞춰주고 지금 같은 또 힘 배분이 완성이 돼야 득점이 되는데 뒤돌리기 득점 성공 곧바로 득점을 올리며 추격을 시작합니다. 지금 뭐 결승전 무대이기 때문에 두 선수의 이제 이 점수 나오는 장면은 오늘 계속해서 끝날 때까지 지금 뭐 터지는 점수 연결이 좀 필요합니다. 네. 강동근 선수도 또 붙여줘야 되고 자 배치가 나쁘진 않아요. 자 뒤돌리기. 네, 일목적구 먼저 보내주고 여기서 하얀 공이 그렇죠, 아주 알맞게 네, 좋은 위치로 올라왔습니다. 강동국 선수도 또 한 번 연속 득점의 기회를 만듭니다. 참 두 선수의 이 득점 장면이
완벽한 네 포지션 플레이 연결이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네. 당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결승전 네 지켜보시면서 실력이 좀 많이 향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좋아요. 김민 선수 역시 잘 풀어냈고요. 점수 네. 5대 8. 지금은 뭐 포지션 플레이보다는 확실하게 맞춰주는 득점으로. 옆 돌리기. 자, 스핀 볼. 네.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자, 뭐 파란 공 처리를 확실하게 해주고. 오. 네. 내가 들썩이는 득점인데요. 아, 이 좁은 각에서 원투 이후에 휘어지는 아 그리고 나서 저 하얀 공을 찾아가는 각도가 네 네 정말 그림처럼 만들어진 뒤돌리기죠. 네, 이 PBA 투어는 이 세트가 이제 끝나는 사실. 그전에는 한 공을 가지고 한 경기가 끝날 때까지 경기 플레이를 계속해서 했는데 네. 선수들이 공의 그 조금씩 바뀌는 부분을 읽으면서 사실 플레이를 하거든요. PBA 투어는 세트마다 그것도 이제 1세트, 1, 2세트는 그대로 가져가고요. 네. 3세트부터 또 공을 바꾸는 아, 네. 네. 그런 부분이 선수들이 이제 이 테이블 파악, 공의 움직임 파악에 있어서 약간씩 중간중간 차이가 조금씩 나요. 네. 아, 뭐 어려운 배치인데도 이 역회전으로 올라오는 득점 해냈습니다. 네, 아주 얇게. 오. 좋은 라인으로 들어오네요. 오늘도 좋습니다. 자, 또 한 번 연속 득점 점수 12대 6. 아, 얇은 두께에서 회전량을 정확하게 맞춰내고 자, 확실하게 짧게 들어오는 라인 정말 좋은 득점 또 연결이 됐습니다. 비껴치기. 네, 놓치지 않고 득점 또 한 번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대회 이 초크루 선수의 이 섬세한 플레이들이 네. 정말 이 좋은 득점 연결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왼손이었는데 저 회전 전달 정확하게 해줬죠. 네. 자. 여자 대회 우승자 김가영 선수도 경기를 보러 왔네요. 네, 같은 팀원 초크루 선수를 또 응원을 하고 있고요. 네. 아, 네. 또 한 번 거침없이 연속 득점을 이어갑니다. 3세트 세트포인트. 어제 김가영 선수가 우승 이후에 우승 소감에서 네. 초크루 선수와 동반 우승을 하자는 네. 우승 소감을 밝혔는데 그렇죠. 초크루 선수 잘해주고 있습니다. 또 지난 팀리그에서도 워낙 좋은 호흡을 보여줬던 팀원이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초크루 선수의 역할이 상당히 컸던 그렇죠. 네, 하나 카드였습니다. 아, 네. 초크루 선수 정말 이번 마지막 득점은 망설임도 없었네요. 마지막 이닝 5점 하이런을 뽑아내면서 또 3세트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에 또 장타 연결이 또 한 번 나오는 네. 정교한 샷들이 좀 연결이 잘 됐고요. 네. 강동원 선수가 약간씩 빗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초크루 선수는 이렇게 확실한 득점으로 아 이번에도 정말 두 선수 네. 팽팽한 네. 흐름을 보여주네요. 결승다운 승부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결승이라는 큰 무대에 올라오다 보면 평상시에 득점력이 좀 안 나온다거나 좀 긴장 때문에 좀 득점력 침체가 발생하는 경우도 그렇죠. 있잖아요. 네. 충분히 그런 상황이 사실 많이 나오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선수도 오늘 지금 경기력이 아주 좋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연속 득점. 오늘 초급 배치가 딱 나왔을 순간에 사실 두 선수도 머릿속이 조금 네, 하얘졌을 텐데 네. 뭐 한 번 더 놓치지 않는 두 선수. 또 다른 초급 지금 풀어내는 방식으로 네. 계속해서 뱅크샷 득점이 나오고 있죠. 비껴치기. 자, 세밀한 터치로 네, 아. 완벽합니다. 네. 아, 이건 4세트는 강동근 선수가 초구 득점 이후 또 점수 차를 벌립니다. 아, 지금 얇게 터치하면서도 힘이 딱 알맞게 떨어지니까 다음 공 또 연결이 또 돼 있죠. 네. QT를 살짝 들어줬는데 네. 길게 시도하는 뭐 각도 형성이 그렇죠. 빠질 데가 없는 네. 또 득점이 되고 있습니다. 아, 출발이 아주 좋습니다. 단숨에 5대 0. 조금 부족한 부분을 QD를 세워서 내공을 살짝 휘어지게 만들어주는 네, 원쿠션까지 갈 때 곡선이 아주 미세하게 만들어지는 그러면서도 저 하얀 공을 약간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예요. 뒤돌리기 네, 알맞게 꺾어냈습니다. 아, 강동근 선수 초반 흐름을 제대로 가져옵니다. 네, 얇은 두께에서도 살짝 중심보다는 조금 아랫당점으로 각도 형성을 꺾어내는 딱딱 지금 또 강동훈 선수 흐름이 득점 연결이 되고 있는 뭐 자연스럽게 지금 배치 연결이 또 되고 있어요. 네. 옆돌리기로 자 조금 뻗어줘야 되는데 아, 네. 그대로 득점까지 자 7연속 득점에 성공합니다. 전혀 문제없이 맞춰내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옆돌리기에서 선수들이 사실 미스하는 경우가 좀 많이 나와요. 네. 이목적구를 맞추면 또 미스가 나왔네요. 뒤돌리기 풀어냅니다. 곧바로 득점을 올리는 초클루 선수. 자, 뭐 시원하게 저 각을 뭐 이렇게 꺾어냈다기보다는 저 속도와 당점 조합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짧게 짧아지게 만들어내는 득점을 해냈습니다. 네, 파란 공 처리 완벽하고 아, 좋아요. 네. 연속 득점 점수 2대 7. 지금 같은 대회전 시도할 때 또 아낌없는 스피드가 필요하고요. 자신감 있게 돌려낸 뒤돌리기 대회전. 아주 얇은 두께로 조금 더 뻗어주면서 네. 좋습니다. 오, 다음 공 뱅크샷으로 연결이 됐네요. 또 한 번 득점에 성공하는 강동궁. 지금 이런 득점에서 이목적구 저 두께까지 생각을 하면서 득점을 하진 않는데 경기가 조금 잘 풀릴 때는 지금 같은 배치들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놓치면 안 되겠죠. 원뱅크. 확실히 벌려낼 수 있는 기회. 네. 맞춰냈습니다. 점수 10대 2. 확실하게 치고 나가는 강동궁.
자, 적당히 많은 회전량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두께를 딱 설정을 하지 않고 웬만큼 반보다 두꺼운 두께에서 속도로 각을 형성을 시키는 자연스럽게 몸에 배 있는 듯한 그런 원뱅크 특점이에요. 섬세하게. 이번에도 득점. 또 한번 공타를 노려봅니다. 공 세 개의 움직임을 정말 가볍게 컨트롤 해주면서 또 한번 득점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뒤돌리기. 네. 아, 정말 좀 틈이 없네요. 5연속 득점, 점수 12-2. 선수들 경기가 잘 풀리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속도 사용을 하는 것만으로도 실력 향상이 될 수가 있어요. 어느 공략을 할 때는 좀 부드럽게, 확실하게 맞춰낼 때는 좀 시원하게 강동근 선수가 잘 보여주고 있죠. 네, 충돌을 확실하게 좀 어떻게 보면 예민하게 뺀 것 같지만 내공이 먼저 가게 시도를 했고요. 네. 네. 아, 거침없이 달려나갑니다. 순식간에 13-2. 자, 저 하얀 공보다 아주 간발의 차로 먼저 네. 가는. 네. 저런 부분이 강동 선수 몸에 확실하게 배 있는 거죠. 점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초콜릿 선수에게는 다시 기회. 뒤돌리기 맞춰냈습니다. 조금은 얇은 두께의 득점이 되고 저 내공이 좀 많이 움직였는데 다행히 그래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또 배치가 나왔네요. 뒤돌리기. 연속해서 조금씩 걸리는. 네. 지금도 약간은 회전량이 좀 빠지지 않았나 싶었는데 네. 이제 파란 공 살짝 움직였죠. 그렇죠. 아슬아슬하게. 얇게 처리해주면서 득점까지 이어집니다. 콜루 선수로서는 지금 강동궁 선수가 1-2이닝 7.6점을 만들어낸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또 많이 점수를 따라붙어 놔야겠죠. 그렇죠. 뭔가 이렇게 한 세트를 쉽게 내줄 수도 있지만 지금 뭐 두 선수의 경기력으로는 나도 기회가 한번 찾아왔을 때 지금 다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 기회를 계속 살려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연속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점수차가 많았던 상황에서 상대가 곧바로 또 다득점을 하면서 쫓아오게 되면 상대를 흔들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쇼크루 선수도 차근차근 추격을 해봅니다. 라인으로 또 한번 역돌리기 꽂아 넣었습니다. 여기서도 하단 당점으로 살짝 네. 내공이 잠깐 멈추는 그런 상황에서 네. 코너 쪽으로 빨려 들어오는 듯한 정확한 각도 형성을 해냈죠.
파란공 쪽으로는 옆돌리기 하기가 좀 불편하고 노란공도 지금 마찬가지긴 한데 노란공이 조금 더 각도가 있습니다. 세밀하게 지금 쳐다보고 있는 조프르 선수 아주 얇은 두께 공략을 해볼 수도 있고요. 네, 아주 얇게. 아, 잘 풀어냈습니다. 아, 두께에 딱 맞는 힘 배분까지. 정말 부드러운 스트로크. 자, 짧은 각인데 늘어지나요? 아, 맞았군요. 네, 맞았습니다. 네. 득점 성공입니다. 자, 강동민 선수 이제 4세트 세트포인트 먼저 도착합니다. 여기서 네, 아, 확실히 네. 움직였네요. 마지막에 뒤쪽으로 지금 빠지는 네. 충분히 자, 투뱅크로 횡단으로 마지막 득점 네. 해결해냅니다. 자, 강동국 선수가 또 초구 공략에 들어갔던 이번 4세트는 또 본인의 세트로 만들어냈네요. 네, 마지막 이제 한 점이 좀 남아있던 상황이다 보니까 강동근 선수가 조금 불안하긴 했지만 네. 뭐 시원하게 횡단 저는 충돌이 있는 배치로 봤는데 뭐 확실하게 빼내고 맞춰내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강동근 선수가 4세트는 초반부터 승기를 잡으면서 그대로 승기를 따냈고요. 왼쪽으로 이제 되돌리는 시도였는데 큐미스가 나고 말았네요. 자, 옆돌리기를 네, 맞춰냈습니다. 점수 2대 1. 자, 노란 공의 두께를 두꺼운 두께로 처리를 하고 자, 처음부터 직접 시도하는 옆돌리기. 자, 이번에도 좀 힘이 좀 필요한데 자, 내 공이 먼저 가겠죠? 네. 네. 절묘하게 충돌을 피해가면서 득점까지 성공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단 좀 위험한 네. 진행이 됐고요. 참 축구를 선수의 표정이 네. 이게 빠지네? 이런 느낌. 그쵸. 자, 이 공이 자 끝까지 굴러가나요? 자, 네, 득점까지 이어지네요. 아, 강하게 비껴내면서 크게 한 바퀴 더 돌리는 아, 뭐 스트로크 전달이 워낙 잘 됐고요. 마지막에 딱 알맞게 떨어지는 득점까지. 아, 계속해서 어려운 배치가 나오고 있는데. 자, 회전을 빼주고. 와! 네, 풀어냈습니다. 네. 조프르 선수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다시 득점력이 깨어나기 시작하네요. 자, 역회전 사용을 했고요. 와, 원투 이후부터는 그대로 뭐 무회전으로 이렇게 아쉽게 또 짧게 빠졌습니다. 네. 아, 강동민 선수 오랜만에 득점입니다. 지금 원뱅크 넣어치기였습니다. 네. 네. 뱅크샷. 저 좁은 공간으로 네, 밀어주면서
연속 다섯 이닝 침묵했던 강동궁 선수지만 또 이렇게 뱅크샷을 성공을 시키면서 에너지 얇은 두께로 끌어줬는데 저 코너를 돌았는데도 득점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득점 올리는 투표로 8대 3. 두 선수가 정말 힘들긴 마찬가지인데 초크루 선수가 조금씩 더 지금 살아나고 있고요. 네. 아. 자, 여기서 또 살짝 걸리는 위험한 득점이 됐습니다. 아, 네. 3연속 득점. 지금 이 옆돌리기는 저 상당히 좋은 득점 만들어냈네요. 파란 공을 또 잘 갖다 놓고 저 상당히 좋은 컨트롤 해줬고요. 원뱅크 걸어치기로 네 적당히 걸렸습니다. 아 이번에 풀어냅니다. 초콜릿 선수는 사실 오늘 이렇게 왼손으로 시도했던 뱅크샷 계속해서 실패를 했었는데 이번엔 들어가네요. 네. 두꺼운 두께에서 지금처럼 밀려 들어가는 네. 초크루 선수의 아내인데 네. 첫 번째 우승할 당시만 해도 사실 정말 네, 불안불안 네, 심장을 조여가면서 그렇죠. 네, 응원을 했는데 오늘은 좀 편해 보이는데요. 네. 확실히 다른가 봅니다. 네. 이렇게 초크루 선수가 어느덧 13점에 도착을 해있네요. 노란 공의 움직임을 지금 체크를 해봤고요. 옆돌리기 시도를 해야 되는데 노란 공의 이제 두께가 저 파란 공과 쿠션 사이로 지금 빼내는 두께 설정을 지금 한번 해보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제 다른 선택으로 바꿔야 되고요. 네,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시도를 하네요. 자, 빼내고 이제 득점이 되면 완성이죠. 아, 멋진 해법입니다. 초크루 선수 이렇게 7연속 득점, 막판 스쿼트를 달리면서 세포인트를 잡습니다. 네, 확실히 아내 표정이 네, 편안해졌습니다. 여유가 네. 생겼죠. 네. 그리고 오늘 초크루 선수의 지금 같은 이런 또 멋진 득점은 그렇죠. 강동구 선수 득점 성공. 점수 4대 14. 지금 점수 차가 꽤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젠 무조건 치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렇죠. 전 나와 있는 배치에서의 실수는 사실 네. 용납이 안 되고요. 자, 배치가 나쁘지 않아요. 옆돌리기. 네, 살짝 눌러주고 네, 네 득점까지 연속 득점 이번 5세트 들어 처음으로 만들어냅니다. 네, 얇은 두께지만 원쿠션 지점에 가볍게 큐크트로 지금처럼 이렇게 내공을 살짝 밀어줘야만 짧은 각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좋은 스트로크를 또 보여줬습니다.
자, 비껴치기를 크게 돌렸는데 네, 라인이 네. 완벽합니다. 다시 흐름을 찾아나가는 강동구 3연속 득점. 이번 시즌 강동구 선수가 이렇게 좋아진 사실 경기력이 나오는 데에는 이렇게 밀리고 있어도 전혀 밀리는 그런 느낌을 안 줘요. 네. 마지막 기회에서도 살려낼 것 같은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얇게 자, 좀 더 뻗어줘야 되는데 됐네요. 네. 네, 득점 성공입니다. 자, 궁지에 몰려있는 이번 세트였지만 차근차근 또 다득점을 이어나가네요. 아직까지 초크루 선수는 여유가 있는데 자, 강동구 선수가 이제 어디까지 쫓아갈지. 뒤돌리기. 또 한 번 연속 득점. 네, 마지막에 득점이 되고 한 번 더 살짝 충돌이 났는데 네. 하얀 공이 괜찮은 위치로 이동을 했어요. 이제 6점이면 4점권이죠. 그렇죠. 자, 우선 1득점. 네. 놓치지 않고 일단 기회를 살려냅니다. 다시 잡은 기회. 아, 이 공이 짧은 각이. 오, 네. 어려운 공 맞춰냈습니다. 네, 득점 성공. 와, 여기에서 회전을 많이 사용하면서도 얇게 시도하는. 강동훈 선수도 지금 가시권에 딱 들어오다 보니까 좀 세밀한 플레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번에도 조금 두께가 두껍게 맞았는데 끝까지 힘이 되나요? 아, 나오면서 네. 네, 득점 성공입니다. 아, 다시 기회를 살려나가는 강동구. 정말 어려운 세워치기를 여기서 성공을 해냈습니다. 자, 마지막에 그대로 올라가면서 자, 이제 크게 한숨을 쉬고 우선 배치는 그대로 괜찮게 나와 있는 형태인데 자, 5 쿠션 괜찮게 떨어졌죠? 네. 강동구 선수가 계속 이 기회를 이어나갑니다. 초조해질 수 있는 초쿨루 선수. 자세를 한번 풀고 다시 잡았습니다. 지금 파란 공 쪽으로 뒤돌리기가 이제 충돌에 딱 걸려 있는 라인이에요. 아, 선택을 바꾸네요. 네. 와, 이걸 곡선을 그리고 와, 와 네. 정말 멋진 해법입니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한번 바뀌었는데요. 와, 지금 뭐 설마 했는데 하단 당점을 이용해서 와, 이 공을 오, 지금 아. 이런 곡선은 네. 뭐 꿈에서나 보는 득점 아닌가요? 아. 정말 멋진 표현인데요. 꿈에서나 볼 법한 득점. 네. 자. 마지막에 회전도 살아 있으면서 네. 멋지게 휘어지는 네. 뒤돌리기 득점.
아, 1득점 이상의 가치를 하는 득점을 보여줬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아, 이어지는 공까지 확실하게 기세를 몰고 나갑니다. 아, 이렇게 강동국 선수가 정말 큰 점수처럼 뒤쳐져 있었는데 세포인트를 먼저 따라잡게 됐다는 건 네, 동점을 만들어냈어요. 네, 동점을 만들어냈다는 건 정말 큰 추진력이 본인에게도 되겠죠. 아, 강동국 선수의 아내가 네, 지금 눈을 감고 네. 마지막 한 점을 간절히 원하는 지금 파란 공이 좀 너무 쿠션에 근접해 있거든요. 자, 이 공을 빗겨치기로 자, 정확하게 됐습니다. 아, 네. 강동국 선수 정말 대역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5세트 계속해서 공타이닝에 묶여있었고 조쿨 선수가 먼저 7득점으로 치고 나가면서 회색이 짙어지고 있었는데 이걸 마지막에 이렇게 드신대요. 네, 처음으로 2세트를 따내는 네. 네, 연속해서 2세트 따내는 강동국 선수 아... 네, 숨죽여 보고 있다가 네. 와, 또 헐크 장갑으로 네. 네. 하이파이브를 하는 아. 6세트 강동국 선수는 풀어낼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두 선수 다 이제 세 번씩 초구 공략. 아, 네, 빈틈없는 모습이네요. 아무래도 강동국 선수가 그 마지막 13이닝에 보여줬던 그 득점이 스스로에게도 굉장한 어떤 모티베이션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뭐 정말 강동국 선수가 또 좋아하는 예술구 같은 득점이 나왔는데 네. 실전에서 이렇게 성공을 시키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죠. 자, 그 득점이 나오면서 우선 세트를 또 잡아냈고요. 어, 상당히 조심스럽게 지금 터치가 네. 아, 네. 잘 되고 있네요. 아, 굉장한 자신감까지 또 충전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 오늘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지금 초구 세트를 빼앗아 오는 네. 그런 장면을 강동국 선수가 먼저 지금 만들어냈기 때문에 자, 초쿠르 선수는 조금 이제 다운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습니다. 자, 빗겨내고 5 쿠션. 아, 뭐 네. 이목적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3 쿠션 경기도 많은 쿠션을 맞추는 뭐 배치들도 있고 굉장히 짧은 3 쿠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만 많이 돌아다니면 돌아다닐수록 사실 득점 확률이 떨어져요. 그렇죠. 그렇죠. 두께. 지금 짧게 빠진 원인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조쿨 선수 자, 득점 성공을 곧바로 했고요. 아무래도 지난 그 5세트에서의 그 역전패의 충격에서 빨리 벗어나야 또다시 경기력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횡단이 또 회전량이 있죠. 네. 다시 득점에 성공합니다. 뱅크샷보다는 지금처럼 한 점으로 시도를 했던 투뱅크도 눈에 보였던 배치인데 강동국 선수가 깔끔하게 한 점 해결을 했습니다. 아, 당콩 배치가 또 잘 나와 있네요. 뒤돌리기로 득점 성공. 또 한 번 연속 득점. 뭐 무리하지 않으면서 조금 강동국 선수 조금은 긴 각도가 나오다 보니까 네. 그렇죠. 자,
표정이 재밌었는데. 아, 이걸 놓칠 리 없죠. 순식간에 8-1로 점수차가 벌어집니다. 아, 뭔가 이번 시즌은 강동근 선수에게 네. 네. 지금 뭐 초반부터 기운이 계속해서 몰리고 있는. 그렇죠. 강동근 선수가 경기도 잘 풀어가고 있긴 하지만 사실 경기 외적인 부분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번 더 뱅크샷. 두공 사이로 들어가는. 됐어요. 아~ 네. 네, 정말 거침이 없네요. 강동근 선수 이것마저 풀어내면서 순식간에 10-1 확실하게 기세를 몰아붙입니다. 아, 뭐, 설계도 좋았는데 네, 너무나 멋지게 맞춰냈습니다. 네. 저력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강동근 선수입니다. 이게 상대의 추격 의지를 9점이나 벌어져 있는 점수차. 처음부터 포쿠션. 네. 맞춰내는 토클로. 3쿠션 공략도 할 수 있는 배치인데 좀 더 시원한 스트로크로 또 옆돌리기 하나 해결을 했네요. 옆돌리기. 아주 아슬아슬했습니다. 초콜로 선수는 이번 세트를 뺏기게 되면 그냥 우승을 내어주게 되기 때문에 네. 반드시 지금 다득점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아, 배치가 우선 괜찮게 왔었고 네. 방금 전에 이제 옆돌리기 해서 얇게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배치가 조금 꼬였는데 뭐 직전 세트 아쉽게 내주긴 했지만 초콜릿 선수도 해낼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올라왔기 때문에 아직 기회가 충분히 있습니다. 리버스. 네, 여기서 풀어냈습니다. 네, 잘 풀어냈네요. 침착하게 공을 풀어내고 있는 초콜릿 선수입니다. 리버스 형태도 사실 테이블마다 공략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충돌이 이루어지는 진행이 됐네요. 네. 이 공을 직접 시도. 이번에도 득점 성공. 붙어 있는 공을 향해서 공격을 했고, 아, 저 파란 공 바로 옆에 3쿠션 지점인데 참 정확도가 놀랍네요. 네. 확실히 여유도 생기고 자신감도 붙은 모습입니다. 네. 지금도 또 옆돌리기 좀 거리감은 있긴 하지만 좋아요. 두꺼운 두께에서. 여기서 네. 마치를 않네요. 움직였습니다. 움직였나요? 네, 득점 됐어요. 네. 두께 사용을 했을 때 이로운 점은 마지막에 이렇게 흰 배분으로 조금씩 이제 짧아지는 네. 라인이 생기는 거고요. 아, 강동우 선수가 네. 큐로 조정 네. 득점이 안 될 위험이 있어요. 그렇죠. 아, 여기서 앞돌리기 성공을 해줘야 되는데 성공입니다. 네.
어떻게든 7세트까지 끌고 가야 하는 초콜루 선수인데요. 네, 살짝 회전량이 들어간 네, 느낌이 있었고요. 아, 조금 얇게 맞지 않았나 싶었지만 득점이 됐습니다. 자, 비껴치기가 여기서 득점 이어가죠. 들어가는 각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정말 많은 회전량으로 또 하나 해결을 했네요. 일목적구 두께 사용도 약간 더 많이 했던 부족한 부분을 조금 밀림으로 해결을 해냈습니다. 지금 어떻게든지 파란 공을 먼저 선택을 해서 또 시도를 해야 되는데요. 파란 공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불편한 또 위치에 있네요. 자, 역회전 사용하고 리버스로. 와, 아~ 멋진 해법입니다. 그 선수도 경기력을 찾아가네요. 뭔가 뒤돌려서 지금 형성을 시키기에는 너무나 위험성이 크고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충돌을 딱 빼내고 난 이후에 맞춰주는 리버스. 아, 정말 멋지게 또 성공을 했고요. 아, 네. 여기서 네, 득점 이후에 또 보상을 받는 네. 네, 역돌리기가 나왔었네요. 쿨루 선수도 가만히 있지 않고 또 열심히 반격을 해나갑니다. 이번 대회 뭐 가장 높은 지금 장타율을 보여주고 있기 네. 때문에 자,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것도 풀어냈죠. 자, 5점 장타를 뽑아내면서 분위기를 다시 살려냅니다. 강동궁 선수가 멋진 득점을 하고 옆돌리기를 놓친 순간에 나온 네. 지금 이 득점이기 때문에 자, 더욱더 또 값진 득점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옆돌리기로 자, 힘을 빼주고 자연스럽게 아, 그대로 네. 또 들어갔습니다. 토크 선수 또 장타율을 보여주네요. 지금보다는 두께를 좀 더 맞추면서 공수를 노려봤는데 너무 얇게 맞았고요. 자, 이 정도면 이제 오픈이 또 돼 있는 자, 초콜로 선수의 배치. 그렇죠. 놓칠 수 없는 기회. 아, 얇게 시도했는데 네. 네. 또 아슬아슬 득점 성공입니다. 다행히 그래도 부드러운 속도 사용이 되다 보니까 지금 마지막 딱 걸쳐준 득점이 또 됐습니다. 앞돌리기 짧게 방금 득점한 어? 뒤돌리기였네요. 네. 아, 아 이렇게 네. 푸는 방법이 있었네요. 자, 12대 12 동점까지 왔습니다. 앞돌리기는 뭔가 좀 예민하다. 회전량을 사용을 확실하게 또 해줘야 되고 아, 여기에서 시원하게 뒤돌리기로. 자, 좀
부담스러운 각도가 아닌가 싶었는데 해결을 참 잘했네요. 자, 이번에는 이제 되돌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아래쪽으로. 자, 회전량이 있고요. 올라가는 득점. 아, 네. 자, 역전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홍 선수도 정말 대단하네요. 어느 정도 지금 초콜릿 선수가 이제 분위기를 또 갖고 왔어요. 그렇죠. 네. 사실 그 5세트를 빼앗기는 순간만 해도 그리고 이어지는 6세트를 강동국 선수가 초반부터 치고 나올 때만 해도 초콜릿 선수가 어떤 추진력을 좀 잃은 듯한 모습이었는데 네. 어느새 역전 득점 성공이네요. 또 균형을 맞춰주고 있고 네. 자, 여기서 이제 더블 쿠션이 자 어,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아, 두 선수가 정말 명승부를 펼치네요. 오, 지금 이 힘배분 네, 선택. 아, 네. 멋지네요. 득점이 안 되는 순간 지금은 이제 뱅크샷 기회를 주거든요. 그렇죠. 진짜 승부를 걸었던 건데 그걸 시켰습니다. 네. 기억이 있잖아요. 강동국 선수는 다시 한번 뒤집으려 합니다. 뒤돌리기로. 자, 첫 득점 됐습니다. 네. 네. 일단 첫 득점 성공하면서 13대 14. 지금 뒤돌리기 하나 또 멀리 있는 배치를 지금 풀어냈고요. 자, 파란 공 쪽을 네, 잠깐 봤는데 네. 그렇죠. 뱅크샷보다는 한 점 한 점. 자, 앞돌리기 포쿠션. 자, 아, 오, 빠져나가네요.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가네요. 아. 가려는 시도는 네, 절대 아니고요. 그렇죠. 자, 리버스. 마지막 오, 이 공이 너무 두껍게 맞았기 때문에 자, 마지막 아, 쿠션 맞네요. 네. 아, 네. 아, 이렇게 조그르 선수가 또 6세트 승리를 가져옵니다. 아, 너무 감격에 젖은 아내의 모습인데요. 정말 두 선수가 마지막까지 숨막히는 접전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자, 강동국 선수로서는 따낼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이번 네. 6세트. 자, 두 선수가 마지막에는 지금 자신의 세트를 이렇게 빼앗기는 네. 그것도 지금 역전으로 계속해서 한 세트씩 지금 주고받았어요. 그렇죠. 네. 결국 두 선수의 승부는 외나무다리로 가네요. 마지막 7세트에 살짝 끌어졌고요. 좋아요. 네. 득점 성공. 아, 일목적구했던 파란 공의 움직임을 좀 더 위쪽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 살짝 끌어주는 뒤돌리기 득점을 해냈습니다. 아, 지금은 앞돌리기 공략인 것 같은데 네. 옵션 그대로 이어지네요. 연속 득점 성공입니다. 점수 2대0. 앞돌리기 중에서도 이렇게 회전을 좀 사용하면서 시도하는 앞돌리기가 또 불편해요. 강동훈 선수 정확한 득점을 해냈고요. 자, 빗겨치기 네, 확실하게 짧은 쪽으로 네 좋습니다. 이번에도 득점 성공. 아, 이렇게 강동국 선수가 계속 연속 득점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조크루 선수가 초구를 풀어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떨쳐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3대 생기지 않을까 네. 싶었던 선택이었고요. 자, 이 공은 짧게. 자. 맞죠. 됐죠. 자, 득점 됐습니다. 마지막에 내공의 힘이 다 빠졌는데도 저 여기서 역회전으로 올라가는 각이 많이 만들어졌었어요. 네. 자, 우선 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여러 가지가 있고요. 네. 지금은 더블 쿠션. 들어갔습니다. 또 한 걸음 달아나는 강동구. 뭔가 이제 득점 확률로는 포쿠션 라인으로 보는 게 조금 더 득점 확률이 높은데 강동구 선수 딱 정확한 3쿠션 득점 참 잘해줍니다. 네. 자, 여기서 원뱅크 만약 득점이 되면 정말 큰 점수죠. 그렇죠. 됐어요. 됐습니다. 네. 뱅크샷 성공. 자, 7대요. 굉장히 큰 점수 만들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쉽지 않은 배치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원뱅크 걸어치기로 네. 이렇게 2득점을 해주는 참 좋은 선택 그리고 좋은 득점 확실히 분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엔 옆돌리기. 섬세한 또 힘 배분인데 이것도 네. 들어갔죠. 4연속 득점. 워낙 정교한 지금 힘 배분을 또 해준 강동구 선수다 보니까 지금 득점이 아주 잘 됐는데 저 파란 공의 움직임이 너무 적게 만들어졌어요. 내공이 좀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많이 사라져 있는 상황이죠. 아, 지금 이 대회전은 정말 얇은 두께의 출발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자 충돌도 다 피했고요. 네. 대단합니다. 네. 강동궁 선수. 마치 우승은 내 거다 외치는 듯한 득점인데요. 와, 저 파란 공이 딱 서 있는 순간에 내 공이 이렇게 크게 도는 정말 대단한 또 라인을 그려냈습니다. 네. 어느덧 점수가 9점까지 가 있는 상황. 네. 저 뒤쪽 공간으로 빼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었네요. 네. 강동구 선수 대단합니다. 이렇게 10대 0으로 오늘 경기 매치 포인트에 도착했네요. 살짝 찍어주면서 저 얇은 두께인데도 불구하고 내공은 길게 만들어주는 정확한 타점을 전달을 잘해줬습니다. 네, 챔피언 트로피가 정말 눈앞에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건 한 점. 뒤돌리기. 자, 스핀이 좀 걸려 있는데. 네. 맞춰냈네요. 강동궁 선수. 이렇게 마지막 7세트 11대 0 아예 완승을 거두면서 이렇게 크라운네트 PBA 챔피언십 2024 한가위 우승자에 등극합니다. 이번 시즌은 정말 강동궁 네. 선수의 시즌으로 네, 계속해서 지금 대회가 치러지고 있네요. 독주를 이어나갑니다. 이렇게 시즌 두 번째 우승에 성공을 했고 통산 4승에도 성공을 했습니다.